방금 전에 여러분 들었다시피 옛날에는 꽃만 보면 눈물이 나, 눈물이 쏟아졌다. 왜? 그 옛날에 그 딸, 사랑하는 딸과 함께 본 꽃인데 꽃만 보면 아, 우리 딸이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우리 딸이 죽었구나. 그래서 꽃이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란 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도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패가 망신할 것 같아. 그런데도 자꾸만 뭐예요? 도박하러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거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많이 피우다가는 꼭 폐암에 걸릴 것 같아. 담배를 꺼내야지.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담배를 피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나는 담배 없이 못 산다. 그래 놓고는 또난 절대 담배 안 끊어, 못 끊어, 나는. 그러다가도, 이거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이 사람의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마약 중독, 네. 뭐 담배도 결국 니코틴 중독이죠. 그 이제 중독이 되면 나는 끊고 싶어도 뭐예요? 못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근데 이 우울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울 중독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싶지 뭐예요? 안아. 근데 자꾸 나는 우울한 쪽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고 싶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중독 현상이 왜 일어날까? 우리 의사들이 참 그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요즘 애들이 뭐예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 저는 옛날에 바둑에 한번 중독이 돼봤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바둑에 중독이 돼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바둑을 이제 저녁 먹고 두기 시작하면, 바깥을, 한참 뜨다가 바깥을 보면, 해가 뜨고 있어. 밤새도록 뜨고 있어. 그러면 내가 왜 이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해서 학교 가면 막 졸리고 컨디션 안 좋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또 바둑 또 저녁 먹고. 이제 그 낮에 컨디션 너무 안 좋고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엔 절대 안 둬야지. 그런데도 결국 둬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그만해야지. 라고 내가 그런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여자들은 그런 때마다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요. 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예요? 또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이혼하자는 여자들이 많아요. 네. 나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자기 이혼하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본심이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남자들은요, 이 마누라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자 그러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거든. 아시겠죠? 남자들은 이혼하자는 말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이 여자하고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럴 때 뭐예요? 심각하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별일 아닌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자 그러면, 남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마누라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하자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면서, 돌아 누워서 자면서, 남자는 그러면, 그럼 난 앞으로 어떡하지? 예, 네, 이렇게 실제로 이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이혼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다 남편한테 해보셨죠?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해봤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집 사람만 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 생각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우울증 환자하고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어떤 환자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 왜 그 이혼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 자기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대. 그럼,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제 여자들과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미쳤다가 정신이 들었다가,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야. 이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가 또 악령이 뭐라 그러면 또 그것도 듣고, 그래서 또 갈등하다가, 또 이제 성령이, 네가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또 이랬다가, 남편한테 또 문자를 뭐라 보내. 이혼할 준비하세요. 이래서. 그래 놓고 또,
어머,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 유전자가 기분이 어떻겠어? 네? 맨날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이래서 이 유전자가 굉장히 피곤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게임에 빠지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사는데 이 빠진 분야가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 뭐요? 골프에 완전히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죽어도 못 가던 남편이 골프 약속 있으면 뭐요? 벌써 한 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예. 골프 갈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하던 사람이 컴퓨터 들여다보고 뭐 내 친구 중에 주식에 확 빠져 있어. 뭐 무슨 책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 그런데 막 주식 얘기가 나오면 그게 폭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끊을 수가 없을까? 이 세상의 잡신들, 악령들은 사람마다 어디에 빠지게 하려고 그럽니다.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빠지게 해놔야만,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왜? 그 폭 빠져가지고. 온 신경이 그 자기가 빠진 것만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노예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애들이 게임에 중독이 됐다 그러지만 게임의 노예야. 왜 노예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게임의 노예가 된 것 같지만 악령의 노예가 된 것이요. 그래서 악령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방면에 빠지게 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그래서 특히 네, 여러분 게임에 빠져놓으면 운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럼 어릴 때 그때 운동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운동 안 해. 그러면 뭐 빨리 비만에 걸리든가 고혈압에 걸리든가 당뇨에 걸리든가 그렇게 그 악령들은 자꾸 건강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과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막 하나님 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중을 할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돈에만 집중, 도박에만 집중하는 거죠. 게임에 집중하는 그 뭐 진선미가 있어 없어요. 맨날 막 빠바바바 저 상대방 총 맞아가지고 픽 쓰러지고 그럼 야 이제 이러고 그게 쾌감이야. 상대방 죽였어.
그게 쾌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점수 더 따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 악령들은 쾌감을 사용,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딱 짜놨어요. 이제, 엔돌핀은 뭐 하냐면, 그저, 기뻐. 기뻐. 근데 이 쾌감은 뭐예요? 와! 이건 거예요. 그 강력한 쾌감. 그리고 이 쾌감. 그래서 이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은 엔돌핀이 아닙니다. 엔돌핀이 아니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이야!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이런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요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장에 많이 가, 그렇죠? 야구장에. 야, 오늘 유현진이가 홈런 쳤대.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돈 내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특히 젊은 층들이. 근데, 여러분, 왜 야구장에 가요? 도파민 때문에 가요. 근데, 여러분이 도파민이 나오려면 첫째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어떤 특정한 팀의 팬이 돼야 됩니다. 팬이 안 되면 도파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죠? 뭐, 어느 편이 이기든지 난 상관없어. 잘하네. 뭐 이래서 도파민 안 나요. 이제 팬이 되면 일거수일투족이 뭐예요? 집중하고 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다 자기들 팬 팀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골프를 쳐,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보면 골프란 게 뭐예요? 잔디밭에 구멍 뚫어놓고 거기 하얀 공 뭐예요? 조그만 공 그거 그 구멍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구멍 뚫어놓고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보고 또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그 공 하나 쳐놓는데 상당히 오랜 고민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안 들어가면 뭐예요? 유전자 팍 꺼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쫙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뭐가 걸려 있어야 그렇게 돼? 예, 상금이 걸려 있어야 돼. 예. 그럼 뭐 들어가나 마나 뭐 그러면 별로야. 예. 그래서 특히 홀 인 원, 예? 와, 홀 인 원 하면 뭐예요? 막, 크,
상패도 주고 막 그런데 그때 이제 이야 홀인원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도파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 팍 쾌감을 느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팍! 해서, 노루가 팍! 쓰러지면 뭐예요? 캬악! 쾌감을 느낀다.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란 게 생산이 안 되면 중독증이란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박에서도 이거 땡겨가지고 쫙 나무 땡땡땡땡 하면 돈이 쫙 쏟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 해가지고 상대방 팍 죽이면 또 야 도파민 나오. 저도 옛날에 의사하면서 돈 많이 벌 때 주식에 빠졌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환자가 와서 이제 환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생각은 어디 가 있게? 주식에 가 있어요. 예. 네. 여기 올랐을까, 내려서. 그러면 이제, 예. 네. 여기 올랐을 때,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제 그거를,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 제 전담, 브로커가 있어. 딱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 이거, 이만큼 올랐다. 팔까? 팔까요? 말까요? 그럼, 팔아. 그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그 중독이야, 중독. 예. 이거, 끊기가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그런데 집중을 하고 있으면, 도파민 나오는 순간이도 가끔 있지만, 그건 지극히 드물어요. 대개가 다 어떻게 돼? 유전자 팍 바꿔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딱 해보면 뭐예요? 손해본 게도 많고 그 다음에 내 건강 손해가 막대야 돼요. 유전자까지. 그래서 제가 이 바둑, 예? 바둑 중독을 어떻게 했냐? 이게 뭐 아무리 바둑 안 둘라 그래도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선택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 밤부터 뭐요? 안 둔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선택에 그리고 뜻에 반응해. 네. 그래서 이 확고한 선택이 없는 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을 밤새도록 둬도, 여러분, 그 바둑처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저 친구가 저기 탁 놓으면, 내가 여기다 놓으면 저 친구가 여기다 놓겠지. 만약 여기다 두면 어떻게 나오고. 이게 막 생각이 막 이 바둑처럼 막 그 긴장된 순간 막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바둑 둬서 내가 얻는 것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받는 스트레스만 남아.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은 누가 끊으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상고야. 봐도 끊어라. 끊는 게 오라. 이제 이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선택하면 그 성령께서 끊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뇌를 딱 중앙선에서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생산된다? 도파민이. 자, 여기서 측좌핵이라는 곳에서 측좌핵에서 뭐가? 네, 도파민이 생산된다. 네, 도파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가 이렇게 신경으로 전달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요 빨간색 물질, 요 동글동글한 게 요게 도파민입니다. 있는데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가지고, 네, 쥐를 가지고 여기 쥐 눈, 코, 수염, 요게 쥐의 뇌예요.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 해가지고 이 안테나에서 아주 실같이 가느다란 전선을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이 측좌핵이죠. 그래서 여기 요 신경에 찌찌직하고 스파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안테나를 갖다 붙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가지고 리모컨 있죠. 리모컨으로 착착 신호를 주면 이 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요? 쾌감이더라. 왜? 여기 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측좌핵에서 뭐요? 도파민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옆에서 쫙쫙쫙 눌러주면 신호를 보내주면 이 쥐가 가 좋은 거야. 골프도 안 쳤는데. 도박도 안 했는데. 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일본 동경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제 이 과학자가 여기 리모컨으로 전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이제 이 쥐가 여기 머리에 안테나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 구멍. 그래서 이 쥐가 구멍을 딱,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인가 하고 구멍을 딱 들여다 보는 순간 착 눌러. 그러면 구멍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 쥐가 뭐예요? 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중독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너댓 번 반복하면 이 쥐가 어떻게 되게? 구멍 들여다보는데 중독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구멍만 들여다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 바둑에 중독이 됐다, 게임에 중독이 됐다 하는 것은 사실 뭐 골프에 중독이 됐다 하는 것은 사실 그 하얀 공 하나 뭐 잔디밭 구멍에 들어갔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쾌감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그 도파민을 나올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거야? 누가? 그게 악령이 하는 짓이야. 응. 그 칙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골프로 느끼는 그 쾌감을 떠날 수가 뭐예요? 없도록 그렇게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골프를 꼭 쳐야 될 그 필요성을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그 LA에서 한 3시간 가면 그 팜스프링이라는 데, 거기 아주 유명한 뭐 골프장들 많고 거기 가서 골프 개인 레슨을 한 일주일 제가 받아가지고 이 골프를 내가 배워서 좀 쳐야 되겠다. 그런데 배워보니까요. 아, 제가 알겠더라고. 그 골프 배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골프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식당에 앉아가지고도.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뭐예요. 사실 바둑을 두었을 때도 온통 머릿속에는 바둑판밖에 없어요. 그 잘라고 턱 누우면 천장이 바둑판이야. 예. 네. 그래서 흙 놓고 백 놓고. 근데 골프를 배워보니까 온통 그 아까 그 모션, 예, 네. 그만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닌데 왜 저는 그러한 집중력을 다른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곳에다가 그렇게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골프가 참 재밌긴 재밌지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 위해서 진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걸 치면 시간과 뭐예요? 이 집중력을 많이 이게 그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그래서 용단을 또 내렸어. 자, 골프가 참 재밌는데 나는 안 치겠어. 이래가지고 선택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만큼 내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뉴 스타트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해 보면 그 우울증이라는 것처럼 지긋지긋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울하고 싶어? 우울하기 싫어? 우울하기 싫은데 자꾸 나는 우울증 쪽으로 가고 있어. 실제로는 가기 싫어.
우울증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왜? 자꾸 여기 성령과 악령이 정신님과 잡신놈들이 어떻게 자꾸 그걸 혼란시켜.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꾸 잡신을 선택해서 자꾸, 아이, 뭐, 저는 안 돼요. 뭐, 저는 안 나을 것 같아요. 자꾸 잡신이 원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서 내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말로 해버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안 해야 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자꾸 나오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 재갈을 먹여야 돼. 가만히 이 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안 내뱉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단 말로 내가 딱 해버리면 그것은 나는 잡신을, 악령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려. 그리고 악령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뭐예요? 지배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싸울 때, 이 중독증하고 싸울 때, 예.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내가 어떤 선택에 봉착했을 때, 내가 자꾸 불평하는 것, 무슨 이 절망적인 쪽으로 글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 반대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야, 우리 인구 씨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 나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뭐요? 하겠다. 그 선택. 그래서 일단 그거를 행동으로 딱 옮겨서, 예, 즐겁게 웃어보자 하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짜 해서 유전자를 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악령이 나를 웃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예.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뭐예요? 그 큰 잘못.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사람을 쳐 죽였어.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내가 뺑소니를 쳤어. 그런데 난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어. 그러면 그 뺑소니를 치게 한 것은 누가 나로 하여금 뺑소니를 치게 했어? 예,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이 나를 뺑소니 치게 해놓고, 그 뺑소니 친 거 가지고 항상 나를 괴롭힌다. 아시겠죠? 네가 죽였잖아.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줄 수 있을까? 라고 악령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너 지금 숨기고 있잖아. 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잖아. 응? 너는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안다고. 그리고 나도 알아. 악령도 알아. 하나님은 너를 지금 지옥 보낼 준비를 뭐요? 하고 있다고.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용서를 하냐? 아주 너는 나쁜 짓. 이런 죄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다. 너무너무 나쁜 죄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단의 공격에 방어할 수가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실 리가 없지. 내가 죽였지.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내가 죽였다고 자수하기도 그렇고.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나. 그러다 보니까 또 5년이 더 지나가 버렸어. 이제는 뭐요? 공소시효가 지나갔어. 이제는 자수해봐야 뭐요? 뭐, 경찰에서 어떻게, 예? 기소할 수도 없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 그러나,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내가 감옥에는 안 가도 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은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전체를 계속 지배하고, 그 죄책감, 그 내가 지은 이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받는 죄책감. 그러면 나는 과연 이제 나 같은 놈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뭐요? 없어. 여러분, 이런 정말 속절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죽인 죄, 이런 사람까지도 이런 사람의 죄까지도 완전히 없애주시고 용서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그래서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사도 바울. 누굴 죽였어?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죽였어.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우울증의 밑바닥에는 그런 죄책감. 네. 내가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고, 정말 미워했고, 내가 분노했고, 이런 것들을 그 악령들이 다 모아가지고 계속 뭐예요? 잘나고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옛날 어느 때 생각을 또 사단은, 악령은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너 그때 이랬지. 그래서 너는 가망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길이요. 무슨 길? 피할 길이라 이 말이야. 피할 길. 무슨 길이야?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무조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내가 악령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없다면 내가 뭐 자꾸 여러분 그래서 그 죄책감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 자꾸 악령은 뭐라 그래요? 너 같은 건 죽어버려. 그리고 자꾸 악령이 나를 괴롭히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괴롭히잖아요. 소화도 안 되게 해. 유전자를 다 꺼가지고 이 멜라토닌 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버려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니까 뭐요 잠도 못 자겠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몸의 증세를 나타내면서 사람을 괴롭힌다. 왜 괴롭혀? 스스로 뭐요? 너 같은 건 죽을 거야. 너 같은 거는 살아있을 명분이 없어.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줄 거야. 다 이러니까 이 현실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죽음을 선택하고 싶고. 그러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프면 또 의사 선생님한테 또 가, 또. 왜? 그건 또 살고 싶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선택하면 성령은 놀랍게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요. 제가 이런 경험입니다. 저도 우울증에 팍 빠져가지고 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근데요, 그게 참 그 당시 그때가 제가 의과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인데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살만 나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장래가 이제 내 의사가 될 테니까 장래는 보장이 돼 있고 의사가 될 거니까 여자는 막 골라 잡을 수도 있고. 예.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왜 죽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그때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때가 있어요. 왜? 부산서는 진짜 살만 났는데, 서울에 오니까 뭐요? 너무 잘난 놈이 많아가지고, 나는 부산 촌놈에 불과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 그 피아노 치는 친구를 만난 후로부터는 살맛이 똑 떨어져. 내가 뭐 잘났다고 할 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왜 사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 하면서 아하. 결국 사람은 하루하루 매일 자고 깨 가지고 먹고 일하고 그렇죠. 싸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싸고 그러다가 가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신만 생각하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뭐 야, 뭐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뭐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네 뭐. 죽으면 흑돼 버리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느껴. 왜? 왜 어리석어요? 의미가 없으면 어리석어요. 의미가 없으면 뻥이야. 근데 그때는 뭐가 의미인 줄을 몰랐을 때. 그래서 제가 걸렸던 그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의미증입니다. 무의미증. 내가 나를 봤을 때, 뭐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아차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안 느끼려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조금 시간만 주면 모든 사람이 글로 갑니다. 왜? 악령이 우리들의 생각을 글로 몰아가요. 너 살아서 뭐하냐? 응, 그럼, 그러네. 왜 살지? 이게 이제 악령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네. 그래서 그 생각을 극복하려면은 결국은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신다. 자, 그 감사하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흙되는 것만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무의미증이야. 의미가 없구나. 오늘도 하루도 의미 없었구나. 내가 뭐 했냐 오늘 하루. 그러면 당연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너 뭐하러 살고 있냐? 그러면 거기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 우울증 환자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 같은 거, 그 너같이 죄가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는 그 하나님 없음을 못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 진리를 배워서 내가 나에게도 내 유전자도 켜지고 내 주위 사람들의 유전자들 켜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사는 길을 새로운 길을 나는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할 말이 딱 생기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를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악령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진리가 있어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죽는데, 적어도 이상구가 죽는데, 아무렇게나 죽을 수는 없더라고.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내 친구들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그 남의 평판이 중요해.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상구가 죽었다고? 그걸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친구들끼리 상구가 죽었대? 죽었대. 왜? 몰라. 어디서? 어떻게 죽었대?
뭐 인천에 가서 어머 뭐 한강다리에 가서 빠져 죽었대. 이거는 조금 이상구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 친구들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나도 죽고 싶으면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양양 낙산사. 낙산사 그게 바닷가에 가면 그 절벽 위에 의상대라는 그 팔각정이가 있어요. 거기서 탁 뛰어내리면 예. 네. 야.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요. 서울서 양양까지 오려면 이거는 뭐 열몇 시간 걸렸어 버스로. 그래서 매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뭐 대관령 그 험한 길 요즘은 막 터널 뚫어가지고 막 샥샥 대관령 밑으로 막 달리지만은 그때는 막 길도 위험하고 막 형편없었어. 그 열몇 시간 걸려야 오는 거고 버스도 일주일에 한 이틀밖에 없고. 그래서 그 버스비를 모아야 돼. 그래서 그 없는 돈을 이제 아껴가지고 라면도 안 사 먹고 그래가지고 버스비를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다음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지나고 또 화요일 오케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가서 멋있게 죽자. 그다음에 수요일이 됐어. 근데 수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또 열이 막 펄펄 나고 막 온 몸이 막 쑤시는데 죽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러 양양 낙산사를 가야 되는데 죽겠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쑤시고 막 죽는데 왠지 죽기가 싫어. 그 죽기 싫다는 게 확실해.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고 있어 내가.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아닙니까? 나는 죽을 거야.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면 죽는 게 옳아. 예?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는 게 옳았거든요? 확실히 옳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조금 행복감을 느꼈어요.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 제가 이제 학교 가는 거야. 그 학교 갔을 때 제가 이제 죽으려고 이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목욕도 안 하고 그때는 집에서 샤워 이런 거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럼 이제 공중 그렇죠 목욕탕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뭐 갈동 말동 했는데 내가 죽을 텐데 목욕탕에 갈 이유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 참, 그랬다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러고 신발도 운동화도 뭐 바로 안 신고 그냥 접어서 신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가 돼 버렸어요. 예, 그 노숙자처럼.
제가 그런 끼가 있으니까 뉴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웃으시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애들 막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 좋았게? 쟤들보다 나의 뭐예요? 사고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했어. 저것들은 인생이 아무런 살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상구는 깨달았다고. 이 자존심. 뭐, 그때는 하여튼 남들보다 나면 그게 행복한 거야. 맞아. 그 피아노 치는 놈 만나가지고 열등 감을 꽉 느끼는 바람에 죽고 싶었는데, 죽으려고 결심하고 나니까 좀 행복하더라고. 왜? 이 바보 새끼들은 아직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누가 확실히 더 앞장서 가고 있어. 내가 앞장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악령에게 완전히 속은 상태야. 논리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고 산다?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독감에 걸려서 쑤시고 죽겠으니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보니까 이 새끼가 웃기는 거야. 죽는다 그래놓고 뭐예요? 죽는 게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켜놓고 독감 걸려서 쑤시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죽고 싶은 놈인가? 살고 싶은 놈인가? 양쪽 다야! 둘 다야, 내가! 나는 죽어야 돼, 확실해! 그래 놓고 또 뭐요? 아니, 죽으면 안 돼! 확실해, 안 해! 그것도 확실해!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그 참 이상해. 아니, 왜 살아야 되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무조건 살아야 돼. 그 어떻게 무조건 살고 싶냐?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뭐였겠습니까?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뭔데? 내가 확실히 죽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무조건 살아야 돼. 이거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탁 그때 느꼈습니다. 아,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모양.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아직 몰라.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다면 그 이유를,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 때까지 섣불리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살 보류. 자살 취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취소가 아니야. 보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살 보류 상태에서 언젠가는 왜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무슨 이유인지를 알 때까지는 나는 자살을 보류한다. 그래서
어느 땐가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가서 나는 다시 판단할 것이다. 그 이유를 보고, 그럴듯한 이유면 내가 살 거고, 그 이유를 딱 보니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이유다. 그러면 낙산사로 간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직 낙산사 안 갔잖아. 왜 안 갈게? 제가 제 나이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안 죽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나 뭔가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살고 싶지. 이래 가지고 그 이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제 나이 스무 살 때 제가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난 거야. 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독감 걸렸을 때 생각이 딱 번쩍 나면서, 아, 내가 아직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제가 딱 만나자마자 새로운 삶이 딱 보였거든. 응? 아하, 새 길이 제 앞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새로운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뭐예요? 독감을 일부러 걸리게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해가지고 그때 나를 되게 아프게 해가지고 이게 살고 싶은 그 순간에 왜 아플 때 살고 싶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다 찾게 돼 있어. 왜 그때가 와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아플 때 그래서 제가 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 독감으로 아플 때 하나님이 예, 살아야지.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살고 싶지? 내가 왜 뼈를 먹고 싶지? 내가 왜 갑자기 숟가락을 먹고 싶지? 수철 먹고 싶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상구를 살려 주셨다.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악령에 속아 있는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또 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예가 돼 있는 상태, 특히 우울증의 노예. 그래서 우리 인구 씨도 뭔가 지금 그 우울증으로부터 막 해방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악령이 사용하는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네가 이런 짓을 했잖아.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참 다행이고. 근데 제가 우울증 환자들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다들 그런 게 그런 무거운 뭐예요? 짐이 있어.
예? 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 뭐 금방 낫겠다. 그렇죠. 그러면 뭐 또 부정적인 소리 한다. 저러니까 안 낫는 거요. 금방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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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낫겠냐. 이런 소리는 입 밖으로 뭐예요? 나으려고 하던 꿀꺽 삼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즉시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해야 돼. 그래서 꼭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오직 무조건적 사랑만이 살 길이요 정말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악령들로부터 이 거짓의 길로 가도록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도록 자꾸 공격을 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 코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기가 막혀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증오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악령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끄고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그 변질된 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그 고통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코너에 몰렸을 때 피할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로 모두 치유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